요즘은 그 인터넷 세상이라 모든 것이 가상 공간에서 엄청난 그런 그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나는 일찍이 여마실이라고 하는 카페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그 마이크만 이렇게 그 장치를 하고 뭐 프로그램만 딱한 가지 깔면은 거기서 내가 강의를 하면은 그 접속하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라디오 방송국이 되는 거야. 지금은 인터넷 저기 라디오 정도가 아니고 TV 방송국이 되지만은 그때 내가 초기에만 하더라도 그 영상은 안 되고 말 소리만 됐었어. 그때 내가 그것을 개설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내가 삼기 딱 틀어놓고 목탁 따라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입정 딱 하고 내 혼자서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불문, 반야심경, 초발심 자경문, 금강경 뭐 1년 내 그걸 강의를 쭉 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10명 이렇게 접속하고 뭐 20명 접속하고 하더니 그게 몇 달쯤 되니까 한 70명, 80명이 접속을 하는 거야. 동시에 다 듣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그냥 그 타이핑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인사 나누고 기록하고 내 강의하는 거 기록하고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신문에 난그 다음 날은 200명이 가입을 하고 신문에 나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두운 사람들이 대다수고, 의외로 또 밝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몇명안 돼. 지금 여기 나왔던 보견 스님은, 유일하게 그 안에서, 내가 확인하고 자료 올리고 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늘 이제, 보이고 소통이 되고 하는 그런 스님이라. 그래서 특별히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아이고, 내가 그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거든. 지금도 하루에 매번 한 가지씩, 한 꼭지씩 글을 올리고, 그 누가 와서, 그 저기, 저 꼬리말 달고 뭔 말을 했는지 의견 주고받고 한 거,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건 또, 정말 아주 특별한 세상이거든요. 또이 시대에는 그거 무시 못할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인터넷을 빨리 배워가지고 인터넷 세상에 눈을 떠야 돼. 신문 같은 것도 그 좌우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기서 보는 거야. 돈한푼안 내고 불교 신문이고 무슨 신문. 세상에 있는 정보는 거기서 전부 다 검색이 다 가능하니까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 걸뭐 아직도 모르는 분이 들어 있긴 있는데, 그 이제 스님이 마침 나왔기에 내가 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원일체 중생의 득제 보살의 심가해락, 대단히 좋아하는 무진변제, 모든 보살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진변제를 얻어서 연설 제법. 모든 법 연설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입니다. 항상 일체 중생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보살이 제일 좋아하는 일,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 선지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을 일체 중생도 또 같이 그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그다음에 일체 중생이 불가설겁에 가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길고 긴 세월에 일체 가락세계에 머물러서 아주 좋은 세상, 이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하되 심무염관하며 마음에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량 방편으로서 널리 능히 심가해락
제불 법문,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법문,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법문에 깨달아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가해락 무해 방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좋은 무해 방편을 얻어서 일체법이 무유 근본, 근본이 없음을 알기를, 일체법이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없단 말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음 알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더 가해락 이 탐욕제 탐욕의 경계를 떠나서 지 일체법이 필경 무의하여 필경에 둘이 없음을 알아서 다한 일체장 일체장의 끊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가해락 이 탐욕제, 여기서도 이 탐욕제 했고 여기서도 또 이 탐욕제 탐욕의 경계를 떠난 탐욕을 떠난 경계를 얻었어. 일체법이 평등 진실함을 알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탐욕을 떠나면은 일체법이 다 평등하고 진실한 거예요. 탐욕을 떠나면 일체법이 필경에 둘이 없어. 괜히 거기에 탐욕이 있으니까 뭐 좋은 법이 있고 나쁜 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이 있지. 그걸 떠나버리면은 그런 것이 없지.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또 말하자면 방편으로는 또 그런 것을 또 분별하면서 살기도 하고. 일체 중생이 일체 보살의 시임 가해락 무희론법, 아주 좋아하는 희론이 없는 법을 구독하게 성문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금강장 정진심, 금강과 같은 정진의 마음을 얻어서 가해락 일체 지도, 가히 즐거운 일체 지혜의 도 이루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가해락 무해 성근을 구역해서 일체 번뇌의 원적을 최복하고 꺾어서 항복받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가해락 일체 지문을 얻어서 널리 세간에 현성 정각 정각을 번듯이 이루기를 원할지니라. 해양의 이익이라.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은 모든 성근을 수습할 때 지혜가 밝음을 얻어서 선지식의 섭수한 바가 되며, 열애의 해일이 열애의 지혜의 태양이 그 마음을 밝게 비춰서, 좋다. 열애의 해일이 명조 기심하여, 우리 마음을 열애의 태양이 열애의 지혜의 태양이 내 마음을 환히 비췄을 때 한 점의 실수도 오점도 없는 상태. 영멸 치명 그랬잖아요. 어리석음의 어둠을 영원히 소멸하며, 근수 정법하여 부지런히 정법을 닦아서 모든 지혜의 업에 들어가며, 지혜의 지위를 선학 잘 배워서 선근을 유포하며, 선근 유포가 중요한 거예요. 법계에 충만하며 지혜로서 회양해서 모든 보살의 선근 원자 선근의 처음 밑바닥까지 다 하고, 심지 깊은 지혜로서 깊이 대방편의 바다에 들어가며, 방편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무량 광대한 성근을 성취함이니라. 그 다음에 실제 회향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향하느니 소위 불착세간하고, 세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고, 열심히 세상을 살 때 또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불취 중생하여, 중생을 취하지도 아니해서 기심이 청정하여 무소 의지하며, 의지하는 바가 없으며, 이게 또 중생을 취하지 아니하면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거든요. 그 중생을 취하되 취하지 아니한 도리,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이치가 그 무슨 말장난 같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적인 삶이고 바로 이세간적인 삶. 제대로 이세간 한 상태에서 입세간, 세간에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하면서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법을 정념해서 바르게 정념, 이게 사띠죠. 요즘 흔히 그 저 남방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사띠 사띠 해서는 사띠가 정념을 그 범어대로 파리어로 이야기하면 사띠입니다. 바르게 생각한다. 모든 법의 이치를 바르게 생각해서 이 분별 견하며 분별의 견해를 떠나며, 요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요즘 그 근본불교 그 이론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분별견을 떠난다 하는 것은 제법을 정의하면 바르게 보면은 그게 좋다 나쁘다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분별의 견해를 떠나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대로 보는 거. 있는 대로 보는 거. 심지어 이제 그 자신이 화가 났다 그러면 아 네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하고 남의 일처럼 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사그러들어요. 그것도 그 보통 이제 수행의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중생이 굶고 있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쫓아가서 도와주고, 화낼 때도 화 좀 내고, 울고 웃고 같이 하면서 좀,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무슨 자전거도, 갖다가 좀, 통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성당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그 교회 지어주고 성당 지어주는 거 그게 바쁜 일이지. 예. 네 종교 내 종교 따지고 분별견, 분별견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분별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어쩌단 말이야. 예. 네. 그게 불교 아니야 그거. 네. 참 그 그래서 내가 늘 자제 공덕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늘 찬탄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면서 너무 이제 감동스럽고 생각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참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감동해서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냉랭하게 앉아가지고 딱 숨이나 헤아리고 있고 들어가는 숨, 내쉬는 숨 그거 관찰하고 있어갖고 화세월에 그 저기 이제 중생을 제도할 거야. 중생 제도가 우선인데, 그래가지고 화세월에 중생을 제도할 거냐고. 이제 대승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런 견해가 아주 명확해야 돼. 명확해가지고 자기 소신이 딱 서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자신 있게 설파할 수 있어야 돼. 설파. 설에서 깨뜨릴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아주 그 온갖 이설이 난무하는 시대. 불사일체 불자제하여 일체 부처님이 자제한 지혜를 버리지 아니해서 불이 삼세일체 재불 정회향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회향의 문을 어기지 아니하며 일체 평등한 정법을 수순하며 또 열의 진실한 상을 어기지 아니하며 평등하게 삼세를 관찰해서 중생상이 중생 삼세 중생상 업성을 평등하게 관찰하며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심지어 부처라고 하는 것도 없어. 부처님, 중생이 하는 것은 그저 관념일 뿐이야. 어느 유일일 뿐이야, 따지고 보면은. 본래 그거, 이름 붙일 곳이 없어. 붙일 거리가 없어. 그런데 이제 깨달은 사람이 그 어떤 그 자비의 마음으로서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허물을 한껏 뒤집어 쓰고라도, 한마디도 붙일 곳이 없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알지만은 그 허물을 한껏 뒤집어 쓰고라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치를 만들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 하고 제도할 바 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이치는 한마디도 뭐 설할 게 없고 한 글자도 붙일 자리가 없는 이치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게 된 사유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순불도하고 불도를 잘 수순하고 법을 잘 설해서 선설어법하여 심묘기하여 그 도리, 그 이치를 깊이 요달하며 최선지에 들어가서 진실법을 깨달으며 지혜가 원만해서 신락이 견고하며 믿고 좋아하는 것이 견고하고 지혜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 가지고요. 믿음이 견고할수록 자꾸 지혜가 더 원만해집니다. 더욱 지혜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불교가 상당히 일반화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은 정말 아주 정상적인 그런 그 믿음이 거의 없어. 그래서 국전을 가지고 국을 수없이 떠다 나르긴 나르는데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 같아. 우리 대다수 불자들이 국을 그렇게 여러 번 운반하면서도 국맛은 전혀 모르고 그런 점이 참 너무 많다고요. 신락이 견고하며 수선수 정업이나 정업 발언업을 비록 잘 닦거나 그러나 지업 성공하고 업의 정업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일체법이 개여 환화 모든 법이 환화와 같은 줄을 요달하며 참 정업을 잘 닦으면서도 그 업의 성품은 공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세간품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실쌍행법, 권과 실, 방편과 진실을 쌍으로 행하는 이치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업을 열심히 닦는다면, 뭐 업의 성품이 공하다면 정업을 닦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 세속적인 논리로 너무너무 모순되는 이론이지만은 불교는 세속 논리로 모순돼야 돼. 그래야 진짜 불교가 나타나. 세속의 이론에 딱 맞게 하려면 불교를 표현 못해. 그래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세속적인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보면 이 불교는 무슨 뭐 희론이고 그야말로 희론이고 말장난 같고 그렇지. 세속 논리로서는 불법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업을 잘 닦지만은 그러나 정업의 본래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일체법이 다 환화 같음을 알고 이런 위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만나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그 우리가 업을 닦고 뭐 정업을 닦고 뭐 업을 녹이고 하는 것 하고 업의 성품이 본래 공하고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형만 천수경만 하더라도 근사하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야.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본래 없어. 알맹이가 없어. 전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내는 거예요. 천수경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늘처럼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 일체법이 무유자성하며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알며 여기도 또 그랬잖아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데 그러나 법은 법대로 자성은 자성대로 그 서로 모순된 것 같은 이치를 잘 알았어. 그런 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말만 했다면 입만 열었다면 모순을 뒤집어 쓰게 되니까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관 일체의와 일체의와 이치와 가지가지 행을 관해서 수세 은서로 돼 세상 은서를 따르되 무소착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재멸 일체 집착 인연하며 일체 집착하는 인연을 다 재멸 제거해서 버리며 세상의 은서를 따르긴 따르지만 우리는 말만 냈다 하면 말 쫓아가 말에 집착해 그 말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 따라가지 마라 말이 저것도 말 쫓아가네 우리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말 쫓아가네 그럼 말 쫓아가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야 그 무소착이 돼야 되거든 세속의 은서를 따르긴 따르지만은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일체 집착 인연들을 다 제멸하며 지 여실을 위하여 여실한 이치를 알아서 관제 법성이 모든 법의 성품이 계실 정멸함을 알아서 다 정멸함을 알아서 일체법이 동일 실상임을 깨달으며 일체법이 그대로 동일한 실상이라 진리의 모습이라 말이야 일체법이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라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라 그럼 이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고 여기에 모순이 없이 내가 그 이런 이치가 내 마음속에서 안착이 되려면은 안착이 되려면 숱한 과정을 거쳐야 돼 숱한 과정 그 티베트 스님들이 계속 뭐 싸우듯이 막 그냥 박수도 치고 막 손뺑을 쳤다가 막 그렇게 토론하는 게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우리는 그런 토론 문화가 없잖아 거의 말 두 마디만 건너면 그냥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져가지고 싸우려고 덤비고 그러니까 뭐가 뭐 이런 이런 그 이치를 가지고 무슨 토론이 돼야 말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티베트 스님들 그거 봐요 그렇게 그냥 막 발을 굴르고 손바닥을 갖다 막 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하나 얼굴 안 붉히고 하나 싸움 안 하고 자기들 그 아는 이론을 충분히 서로 피력하고 그런 것들도 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제 법상이 모든 법의 상이 불상 위배하며 서로 위배하지 아니함을 알며 여제 보살로 모든 보살로 더불어서 이공 동지하되 함께 더불어 같이 살 때 그 도를 수행하며 그 좋은 사람하고 살면 그 좋은 사람 본받아서 그 사람 행을 같이 배우는 거죠. 하며 중생들을 잘 포섭해서 거래 금의 일체 보살의 회향의 문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법이 심무경파야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서 이 무량심으로 한량없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청정케 청정을 얻게 하며 마음이 시원하게 하고 마음이 후련하게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게 하며 시방세계 불기집치 아와 아소심하며 아와 아소야를 취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요 나다 나의 것이다 하는 마음 전부 우리는 여기서 놀아나죠 나다 나의 것이다 아소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모든 세간에 무소 분별하며 분별한 바가 없으며 환히 알지 뭐 두루뭉신처럼 그냥 멍청이가 되란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별해 알지만은 거기에 어떤 분별하는 상을 내거나 분별하는 마음을 따로 일으키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체 경계에 불생염착하고 염착심을 내지 아니하고 일체 출세한 법을 부지런히 닦으며 모든 세간에 무취 무의하여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어서 신묘한 도에 정견내고하여 정견 바른 소견이 바른 소견이 굳고 굳어서 굳고 굳으며 신묘도의 정견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신묘한 도의 바른 견해가 굳고 굳으며 이제 만견하여 모든 만견을 떠나서 만견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전부 만견입니다 개유 만견이요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가 어디서 생기죠 내 마음에 들면 옳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지 배짱에 맞나 아니면 지 상식에 맞나 지가 익혀온 것에 맞나 안 맞나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거지 뭐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 득실시비. 나에게 이익된다. 내가 얻었다. 나에게 좋다. 그 반대의 경우다. 전부 그게 만견이고 몽환공화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게 전부 몽환공화인데 그게 그만 쏘아가지고 이리 거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야. 참 그런 걸 이치를 알고 한 경계를 뛰어넘고 살펴보면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너무 어이없는 일. 요 진실법이냐 만견을 떠나서 모든 만견을 떠나서 진실한 법을 여덟함이니라. 여기 한 단락 더 해야 되겠어. 내가 이제 이 단락을 보다가 너무 아주 진여하고 불성하고의 관계, 진여불성하고 선행, 선근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를 쭉 끝날 때까지 써놨어요. 대단한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진여의 주변함에 비유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과목이 썩 마음에 드는 과목은 아니라 그래도 뭐 이것도 아주 천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유하건대 진여가 일체처에 두루한다. 진여불성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진여불성에 일체처에 두루해. 어디 없는데 없죠. 어디 없는데 없습니다. 없는 데가 있으면 나에게 인지되어지지 않아. 나에게 인지되어지는 것은 전부 거기까지 이미 진여불성이 가 있어. 펼쳐져 있어. 두루해 있어. 그게 수백억 광년 저 어느 끝이라 하든지 인지하고 있는 진여불성이 거기에 가 있어. 거기까지 펼쳐져 있어. 두루해 있어. 진여불성이. 그런 원칙 하에서 이제 봐야죠. 진여가 일체처에 두루해서 변제가 없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선행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진여보다도 더 위대한 게 선행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봐요. 선행은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진여보다도 더 위대해. 진여불성보다도 더 위대해. 그러니까 여기에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해서 일체체에 두루해서 변제가 없다. 비유컨대 진여가 진실위성인달하야. 진실로서 진여불성은 진실로서 성품을 삼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법이 진실위성함을 알며 선행이야말로 진실해. 선행이야말로. 선근해양이 그야말로 진실하다. 비어 진여가 항수 본성하여 항상 본성을 지켜서 무유개변 변함이 없단 말이야. 물을 본다고 이 진여불성이 물이 되냐? 아니야. 물을 보다가 불을 봐도 진여불성은 뭐야? 본성이 무유개변이야. 불 본다고 불 안 돼. 물 본다고 물 안 돼. 만약에 진여불성이 물 본다고 물 되면은 그 다음에 불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 불도 보고 물도 보고 나쁜 놈도 보고 착한 사람도 보고 정반대의 현상이 이 우주에는 꽉 차 있어. 그런 정반대의 현상을 낱낱이 분별해서 봐도 진여불성은 다 분별하면서도 내 진여불성이 개변 거기에 바꿔지거나 변하거나 그렇게 따라가지지 않아. 개변하지 아니해. 야 신기하잖아요. 아 진여 여기는 선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나는 그것을 진여의 성능 진여의 공능
진여가 가지고 있는 그 깊고 오묘한 이치를 여기서 봤어요, 나는. 아, 진여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되어지는구나. 우리 진여불성, 진여불성 하는데. 진여불성이 이렇게까지 설명되어지는구나. 또, 선행, 선행. 우리가 선한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하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까지 설명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풍부하게 보았습니다. 진여의 실성은 실성으로서 성품을 삼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의 일시범의 진실로서 성을 삼다. 항수 본성이라 진여는 항상 본성을 지켜서 변하지 않는다. 불을 봐도. 그렇다고 불을 덜 보느냐? 충분히 봐. 넉넉하게 봐도 또 물을 봐. 그럼 물이 되지도 않아. 물도 넉넉하게 봐. 태평양 바다 물 다 알아. 그래도 불 보던 그 자성이 물이 되지 않아. 야, 대단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그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불과 몇억 년밖에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생명체가 생겼는지 참 내가 그거 나는 이제 그 우주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불교에서 듣지 못하던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그게 천체망원경이 발달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보면은 뭐 지구가 몇 년도에 생겼고 생명체는 언제 생겼고 지구 같은 별이 또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고 막 그냥 있다 없다 과학계에서는 막 토론이 그냥 계속 벌어지고 그런 이야기들 또 뭡니까 또 또 인공위성 같은 거 그런 것이 뭐 또 외계의 별이 뭐 위성이 왔느니 말하니 뭐 그런 이야기 옛날부터 ET 영화에서부터 얼마나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것들을 쭉 이렇게 접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생명체의 역사가 얼마 안 되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더욱더 얼마 안 되는데 어째서 그런 참 진여불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억 년 전에 생겨났는지 어찌 이런 존재가 생겨났는지 참 아무리 수억만 광년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우리 진여 자성은 거기까지 가고 가고 하는데 0.01초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진여불성이야. 참 대단한 진여불성이야. 근데 여기에서 진여불성의 설명은 더 아주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비여진여가 일체법의 무성위성인다라야 성품이 없는 것으로서 성품을 삼아 이건 또 아께 성품으로서 뭐라고 본성으로 지킨다 뭐 어쩌면 그런 소리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넉넉하게 쓰지만은 그렇게 넉넉하게 쓰는 본성은요 실체가 없어요. 무성이야. 무성으로서 성품을 삼아 그 무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치 전혀 몰라. 무아는 소승불교 초기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건데 무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성위성이라고 하는 소리 무아위아라는 소리를 몰라. 무아위아. 무아로서 알을 삼는 거예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무성으로서 성품을 삼는 거와 똑같은 말이라. 그 이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무아인데 어째 아가 되느냐 이래. 아 무아니까 진짜 좋은 아지. 유아인 아 같으면 그 아 몇 푼어치 안 돼. 그거는 아주 한계가 있어서 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 근데 무아로서 아를 삼으니까 이거는 아주 그 아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그 근본 불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치가 아주 금쪽 같은 말입니다. 무성으로서 성품을 삼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일체법이 무성위성함을 알며 일체법이 성품 없음으로서 성품 삼음을 알며 비유하건대 진여가 무상으로서 상을 삼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일체법이 무상위상함을 알며 일체법이 상 없음으로서 상삼음을 알며 그렇죠. 선행을 했다. 선행하면 분명히
예,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만은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 무상이야. 무상이면서 상이 있어. 그 상 하나 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강명수님 오늘 1,000만 원 주고 기분 좋을 거야, 아마 상당히. 예. 그런데 그 실체, 좋아하는 거 실체 분석해 보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파고 파봐도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은 더 못 찾아. 본인도 못 찾는 누가 찾을 거야. 그렇게 철저히 없으면서도 또 기분 좋은 거야.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거야. 환희심 나는 거지. 이런 이치가 당연한 건데, 무아만 가지고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는 말 섞으면 안 돼. 같이 따지지 말아야 돼. 아예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이야기가 안 되는 그 분야입니다.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야기하고도 더 차이가 나.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의 어떤, 그 이론의 차이보다도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이론 차이가 더 크다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다. 그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초기에 얼마나 싸움이 심했습니까? 도대체 맹꽁이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 같은 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정없이 부처님 10대 제자를 사정없이 까부수잖아. 그 후로 어느 누구 하나 유마거사에게 반기를 든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유마거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 유마거사 이론이 틀렸다라고 반기 든 사람이 없어. 10대 제자가 다 똥태망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기 든 사람이 없어. 그 대승불교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을 공부하면서 세세생생 이제 소승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말도 섞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말고. 그렇지,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비유하건대 진녀가 약 유덕자면 만약에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종무퇴전이라 마침내 퇴전함이 없듯이 약 유덕자면 얻은 것이 있다면 마침내 퇴전함이 없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유덕자면 만약에 선근회향에 대해서 뭐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영불 퇴전하며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얻은 것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게 진여고 선근도 선행도 마찬가지야. 얻은 것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거야. 기분 좋아. 아마 강명수님은 그 생각 냈을 때부터 계속 기분 좋았을 거야. 지금 여러 사람 우리 도반들에게 다 이야기했으니까 더 기분 좋고 스님이 좋아하니까 더 좋을 거고 앞으로 이제 돈 생긴 대로 가져오게 생겼어. 그렇게 된다고 내가 보시를 A4 용지 한 장씩 하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하는 거야. 지금은 그 책으로 그냥 막 박스로 막 하잖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거 아무도 못 말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참 좋은 대목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여 진여가 비유하건대 진여가 일체의 불법 가운데 소행처가 되듯이 일체의 불법의 행할 바의 곳이 되듯이 진여 떠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진여 떠나서 수억만 광년 딱 하면 이미 우리 진여 자성은 수억만 광년에 미치고 있어. 야, 우린 신기한 물건이야. 어째서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어 이거. 저 태양 빛의 속도로 8분 걸린다고 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저 태양. 어떻게 8분까지 뭐 하려고 걸려? 8초도 안 걸리고, 0.8초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0.8초도 안 걸리면서 가는데, 태양빛은 8분 걸려야 지구에 온다는 거요? 참, 멍청이지, 저거는. 너무 멍청이잖아. 우리는 0.8초도 안 걸리고 가고 오고 하는데,
왕복하는데도 0.8초 안 걸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체 불법의 소행치이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열애의 소행지처라. 야, 열애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라는 게 뭐예요? 보살이라는 게 뭐예요? 선행하는 사람이라, 선행. 선행, 좋은 일 하는 사람이요. 불교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 참 대단하죠. 비어진녀가 이 경계상으로 경계를 떠난 상으로 경계상을 떠난 것으로부터 이 경계 경계를 삼듯이 진녀라는 게 뭐 경계가 있나요? 경계 떠났어. 경계 있으면 뭐 제한이 있어서 어디 그게 되겠어요? 태양까지 0.8초 안에 뭐 왔다 갔다 하겠어요? 수억만 광년에 뭐 0.1초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성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이 경계상으로 경계를 떠나 경계상을 떠남으로서 이위 삼세일체 제불의 원만 경계,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경계를 삼는다. 아, 대단합니다. 선행 잘하면요, 선행 잘하면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하고 원만한 관계가 돼. 삼세 부처님하고 아주 원만한 관계가 돼. 너무 좋은 관계가 돼, 부처님하고. 선행 안 하면은 부처님을 이고 뭐 부처님 여기 어디 뭐 부처님 크게 뭐 부처님 복장 안에다 또 뭐 법당을 모셔놓고 그랬대. 부처님 복장 안에 수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더라도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선행을 하면은 바로 그 부처님 복장 안에 사는 거예요. 비어지녀가 능유 알림인다야야 비유하건대 지녀가 능이 알립함이 있듯이 모든 존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한다. 이게 알립이야. 모든 지녀, 모든 존재를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이 지녀의 능력이라. 지녀 불성의 능력이라. 그러서지 선근해왕도 역부여시하야 신능 알립 일체 중생하며 모든 일체 중생들을 전부 이렇게 있도록 일체 중생이 이렇게 있도록 하는 거예요. 봄이 와서 저렇게 새싹이 자라고 꽃이 만발하고 이게 전부 자연의 선행덕택이요. 자연의 선행덕택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잘 감지하는 선행덕택이고 감지하는 것도 선행이요. 잘 아는 것도 선행이요. 비어지녀가 성상 수순인달라야 성품이 항상 수순해. 지녀는 뭐든지 다 따라. 무슨 금이나 은이나 금은 칠보만 따르는 게 아니라 똥오줌도 다 따라. 지녀가 따라가지 않는 데는 없어. 그 어떤 것도 불도 따르고 물도 따르고 산도 따르고 바다도 따르고 지녀가 따르지 아니한 곳이 없어. 세포, 세포 속에 또 세포, 세포 속에 또 세포. 작게는 한없이 한없이 작게 들어.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진여 불성이고 크게는 저 수억만 광년 저 멀리까지 순식간에 가서 수순하는 것이 또한 진여의 능력이라 진여 자성의 능력이라 이게 전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일이라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집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림살이예요. 그게 성근해왕도 역부여시하야 지인 미래제급도로 미래제급이 다할 때까지 수순부단하느니라. 수순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참 환경 왜 이리 좋은지 내가 모르겠네. 결론은 우리에게 아까 진여자성 같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 있잖아요. 그게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그런 능력이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는 그런 뜻이야, 사실은. 선행. 선행 이야기 하자고 하는 거지, 진여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진여 이야기가 너무 구미가 당기고 좋은 설명이라. 아, 진여 설명 잘했어요. 여기 있는 진여의 설명만 가지고도 논문을 몇 편 쓰고도 남는 거예요. 알았죠? 법학 이제 그만하고, 불법학해, 좀.
뭐 그거 뭐 그 저 아, 누구 소유면 어때 그 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